현대글로비스가 예비 해운 인재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. 이번 장학증서 수여는 현대글로비스가 지난해 신설한 산학장학제도에 따른 것으로 해운사업 맞춤형 인재 발굴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.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4학년 재학생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12명에게는 등록금과 학습 지원금이 지원되고 졸업 후 현대글로비스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이 주어집니다. 최근 해운업계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대글로비스는 해운 전문 인력 양성과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.